소시할게. 자, 82쪽에 3-2번 4제곱 나와 있는 거 물어보는 건데,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두 개짜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합차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제 맞나?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x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나? 그 인수분해가 그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다, 이거. 뭐였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아이가,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또 인수분해 또 된다고. 그죠?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1이고, 얘가 x 플러스 1이고, 얘가 x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 끝난 거야, 이제. x제곱 플러스 1. 자,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더하기 인수분해가 다 안 됩니다. 곱셈공식 개념은 되겠지. x 뭐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인수분해는 아니잖아. 인수분해라는 거는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 말이야. 이해돼? 네, 근데 저거, 제일 위에 줄, 그, 밑에 칠 때 적어야 돼요. 네, 적어주세요. 네, 적어줘야지, 이쪽, 그, 오케이. 넘어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해결됐다고 생각해, 염책? 안 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유형책 가볼게요. 자, 유형책 질문 어떤 게 있지? 네, 맞아요. 아, 맞는 것까지 없는데 또 뭘 하나? 마지막 스텝 3 위에서 한 두 개 있는 거 아이가? 두 개요? 스텝 3. 스텝 3, 아, 레벨 3가. 네. 아, 비슷하잖아. 55쪽에 질문. 56쪽에. 57쪽에. 18번. 18번. 자, 그럼 18번하고 뭐? 20번. 20번하고 또? 네, 21번. 21번 할게. 됐어? 16번? 그거 유리화 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 3분의 6, 7, 플러스 6. 맞는데? 맞아. 맞는데, 그거? 누가 틀렸댔는데? 초안. 아, 초안이 진짜. 뒷수업시에 대답 안 할 때부터 하나 봤다. 어? 수업시에 대답 안 할 때부터 이거 실수할 수 있었어. 아, 실수할 때 알고 있었어, 내가. 수업시에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알겠어? 자보. 모든 그러니 수업시에 대답 안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어? 자, 됐어? 넘어가서. 59에, 10에, 60에 질문. 없어? 61에 질문. 없어요. 오케이. 15번? 15번 해보죠. 62회 질문. 19번. 19번? 또. 없어? 63회 질문. 없어? 64회 질문. 속지 아니야? 64까지 내려줘도 되는데. 근데 그 많이 후를 안 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안 내주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시는 거. 좀 약간 너무 안 하고 와가지고 또 많아. 또 한 번 하고. 맨날 뭐라 하니까 선생님이 무서워 갖고 너희들이. 아니, 어? 뭐 무서워요? 아니, 맨날 무섭게 맨날 선생님한테 막. 실제 일어나요. 아니. 이러니까 쌩이는 무서워 뭐 할 수가 있나? 맞나 아닌가? 선생님이 더 무서워요. 선생님 뭐가 무서운데 아무도 안 하는데. 주말에 진짜 무서워요. 주말에 왜? 아니 나무꺼 잘하든지. 아기가 나무 아니 잘하든지. 주말에 저희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니 잘하든지. 네 좀 답답하긴 하는데. 그거 애기들한테. 애기들 아니야. 애기들한테. 걔네들이 지금 애기 초등학생들이 올라왔잖아. 아니, 그게 애기들이라고 애기들처럼 대해주면 얘네들 변하지가 않아요. 애기 티가 나요. 변하지가 않아요. 변화를 시켜줘야 돼, 선생님. 너도 옛날에 그랬다, 처음 왔을 때. 아, 민구스. 그쵸, 민구스에 그랬잖아. 그게 이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애들을. 너도 옛날에 처음 왔을 때 내가 클리닉을 때 기억나지? 아, 아 기억나잖아. 그 이승현, 나 최단머리 빨간 기억나. 그래, 뭐, 혼나고 그랬잖아, 애들. 박시호 김시호 아니야? 박시호지. 누구야? 또 누구지? 그래 시호도 맞아. 제일 초반에 있던 나 걔가 나하고
김치? 아, 좋아하니? 말 안 하는 애였어? 김치? 왜 말 안 해? 걔 혼자 남자여가지고. 맞아요. 여자애들 일부에 혼자 남자였어. 아. 진짜. 기름쌤이 기름치는 거 맨날 혼자 안 먹고 전색하고 있어. 아, 근데 그건 나 인정해. 민구쌤 재미없어. 그 민구쌤 재미없어. 민구쌤 재밌어요. 에헤이. 아, 진짜 재밌어. 민구쌤 재밌는 게 말 되나? 아, 진짜 옛날 영상 보면 진짜. 저 아직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구쌤 뭐가 재밌노? 그 맨날 그 오디 할 때, 맨날 오디 이러면서 재밌으시고. 재밌게 봐. 그게 뭐가 재밌노? 네, 그 긴 이야기 하지, 오디 오는 날에. 긴 이야기 해준다고, 비 오는 날에? 선생님 외계인 얘기. 와, 근데 귀신은 또 얘기해. 귀신은 존재하지 말아요. 네, 존재할 수 있죠. 와, 이것도 시작이네. 이것도 밤새도록 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 시간 될 때 하자, 알겠지? 시간 될 때가 없을 것 같아. 야, 하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야. 자, 봐봐. 어떻게 돼, 이거. 어? 나와 있는데,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야? EX제곱 많이 하면 복잡하다고. 그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거 뭐라 했어? 양변에다가 뭐 나누라 했어? X 나누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저 양면 X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X. 근데, 나누면 X로 나눠도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 어, X 여기 못 나눠도 생각하잖아. 그제? 그럼 X가 여기에 0 대입해봐. 등수성립 하네.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등수성립 안 하잖아. 그럼 이 X는 0은 아닌 거야.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따지면. 알겠어? 그래서, 나누면 X, 빼기 2, 빼기 X분의 1은 0이 된다고. 따라서, X 빼기 X분의 1이 얼마야? 2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 제곱하거나 아니면 곱셈공식 변형 쓰거나 해야 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뭔데? 4 더하기 2니까 6 된다 이 말이야. 결국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이 6이 된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여기까지 다 돼? 오케이? 끝났어. 그럼 너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2의 값인데 제곱 오케이 자 그럼 얘하고 얘 먼저 적으면 2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2 빼기 4x 플러스 x분의 4 이렇게 적잖아 그럼 얘를 뒤로 묶으면 어떻게 돼? 뒤로 묶으면 얘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4로 딱 묶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 분의 1이지 맞나 이거? 네. 그럼 우리 구해놨는 저기 나와 있는 거 나와 있네. 얘가 변하다. 어? 누구 질문이야? 저요. 어? 저요. 누구? 저요. 어. 왜 화를 내세요, 선생님? 뭐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말하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잖아, 선생님. 왜 맨날 뭐라 해? 네, 저거 U 아니고 2인데. 어디? 봐봐. 그러니까 2 때문에 실수하는 거잖아. 4 곱하기 안타깝네요. 그래, 이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 260. 아니다. 주환이 말을 안 하는 때문이다. 네? 모든 그 근원은 저보다 네가 수업 시간에 지금 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근원이 생긴. 알겠어? 네. 계산하면 얼마야? 아, 좋아. 막 대답했으니까 이제 잘 풀린다고. 어, 딱 나왔잖아. 맞지? 어. 봐봐. 나 맞아. 이해했어, 안 됐어? 네. 아, 나 맞아. 아이?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봐봐. 아, 딱 그림 또 예쁘게 그려놨네. 자, 20번 봐봐. 뭐라고 돼있어?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식사각형 모양의 종 A, B, C, D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 B하고 선분 B, F, 뭐라고 접었다. 이 말이야. 그제? 이때 우리가 완전히 접근으로 접었을 때 하고 싶은 게 뭐야? 사각형 H, F, I, J. 그 색깔 다른 거 한 개 있다. 그죠? 그거의 넓이를 구해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그 구하는 제의 도형은 무슨 도형이야? 직사각형. 그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직사각형의 그 저기 뭐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해야 될 거야 이거. 가로하고 세로로 구해야 된다 이거. 맞나? 봐봐. 이렇게 됐잖아. 그 요거를 접었단 말이야. 요렇게 접었지. 요렇게. 여기가 A, B, C, D였는데 접어서 여기 E하고 F라고 만들었고 그리고 얘를 또 접었어 이렇게 접어서 만나는 거를 H고 G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요걸 또 접었어
접어서 여기가 J하고 I라고 얘기했어. 자, 접었다는 거는 지금 봐봐. A, B, F, E가 무슨 도형대? A, B, F, E가 무슨 도형대? 정사각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직사각형인데 여기 있는 별이 접었으니까 이 별, 얘가 직사각형이란 건 명확하잖아. 직각 다 되니까 맞지?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일로 접었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진다고. 맞나? 직사각형이 이웃하는 두 별의 길이 같으면 마른고 되니까 직사각형하고 마른고 되면 뭐가 되는데 정사각형 된다. 정확하게 논리 따지면 되는 논리야. 알겠어?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정사각형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Y라고 돼 있고 여기를 X라고 돼 있잖아. 그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BF하고 AE가 뭐 된다고? Y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ED의 길이는 얼마야? ED의 길이는. 전체 AD의 길이가 얼마야? X. 근데 Y였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X-Y 되는 거지. 됐어? 네.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마찬가지로 접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얘기야? 여기가 XY니까 마찬가지로 어디가 XY야? 여기도 X-Y 된다는 얘기야. X-Y가 여기 X-Y 된다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데 요거하고 요거 접었으니까 같은 거라고. 오케이? 여기 X-Y 된다고. 그지? X-Y.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X-Y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더라? 이 전체 길이가 얼마였어? Y였지? 맞나? 여기서 뭐 빼야 돼? X-Y 빼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계산하고 얼마야, 여기가? EY-X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요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EY-X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뭔데? 정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 여기서까지 길이도 똑같이 EY-X지? 맞나?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Y에서 뭐 뺏는 건데? EY 여기 길이가 X-Y에서 EY-X를 뺀 거라고. 그럼 계산을 하면 얘가 EX 플러스 Y 되는 거네. 여기가. 맞나? EX 마이너스 3Y 같은데? 맞지? EX 마이너스 3Y 된다, 이 말이야. 됐어? 여기 EX 마이너스 3Y.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하고 뭐하고? 얘하고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는데? 넓이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이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요 그런 아이디어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러면 보자. 선분 그 BF랑 선분 AE랑 AB랑 같다, 그죠? AB랑 얘가 같다, 그죠? 왜냐하면 정변이어서 같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선분 FC. 그럼 선분 FC는 선분 BC에서 선분 BF를 뺀 거니까 얘가 X-Y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 선분 ED. 선분 ED는 뭐? 선분 CF랑 같아서 여기 X-Y인데. 맞지? 왜냐하면 직사각형이라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선분 HG. HG를 잡아야겠네. Sorry, 미안. ED 말고 HG로 잡자. Sorry. 그래야지 설명이 되겠네. HG. 오케이. 그러면 선분 HG가 되고, 선분 그 DG랑 선분 HG랑 같다 이거, 그죠? 요게 이제 뭐 된다고? X-Y 된다고. 왜냐면 적으면 돼서.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분 GC는 선분 CD에서 선분 DD를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Y에서 X-Y를 뺀 거라서, 얘가 EY-X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접은 변 생각할 거니까, 그 선분 JG랑, 선분 JG랑 선분 GC랑 같다, 그제? 같아서 이게 EY-X. 왜냐하면, 접은 변. 이라서. 그러면 선분 HJ. 선분 HJ는, 뭐라고 한다?
아, 빼는 거다. 그러니까 선본 HG에서 G에서 선본 JG를 뺀 거니까 HG가 아까 전에 구했던 게 X-YZ Y에서 EY-X를 빼면 돼서 얘가 EX-35Y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HJ가 됐고, JI는, 이제, 선본 JI는 얼마야? JI는 선본 CG랑 같지? 여기서 EY-X. 왜냐하면 직사각형. 됐죠? 따라서, 사각형, HFIJ의 넓이는 EX-3Y 곱하기 EY-X가 된다. 그죠? 요거는 이제 뭐 인수분해 된 형태이지만, 뭐 전개해서 답을 적어야겠지, 그죠? 곱셈공식 파트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고, 여기가, 플러스 3xy하고, 플러스 4xy니까, 플러스 7xy. 그 다음, 마이너스 6y제곱이어야 되겠네. 답이, 이렇게 된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됐음? 아, 왜 이렇게 좋아? 모든 근원 뭔지 알지? 우리 말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네 잘못이 될 수 있다고. 알겠어? 다 잡았나, 이제? 21번 보지. 나 물 떴는데 안 가져왔나? 밖에 욕이 나네. 물 없어? 물 없더라고. 무슨 얘기야? 물 떴다고.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맞지? 그래? 좀 약간 걸걸하지 않아? 아, 그래? 보이보이 하나? 자, 화이팅! 네? 뭐예요? 문제가 그 너무 근데 상대 사람이 쓸만큼 조용히 하라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이게 넘어가려고 제가 실패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니가 한 번 더 찍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바닥으로 꽂히게 만들잖아. 여기 웃었어요. 알지? 비 웃었어. 아, 이해했어. 자, 이해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를 막 넘어가. 실패했으면 실패했잖아? 그 넘어가야 돼. 알지? 자, 21번에 봐봐.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성공한 적이 있지. 제가 맞지. 뭘 뽑아줬어요? 어? 근데 그 기억이 안 나. 사다리 꿀. 아, 사다리 꿀은 뭐, 유명하지, 그건. 사다리 꿀 뭐길. 사다리 꼴은 무슨 숫자 4 다리 4 다리 꼴 이거 유명한 건데 이거 모른다고? 와 옆반들 저희 반 안 웃고 옆반들 엄청 웃었는데 이거 재밌는 건데 애들 진짜 모른다 몰라 재밌는 거를 아 저희 특강할 때 애들 엄청 웃었어 그래 이거 재밌는 건데 사실 그때 충격적인 게 팔을 뺀다 했는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뭐가? 팔 빼기 뭐 할 때 팔을 뺀다 해가지고 팔 빼기만 하는데 팔 빼기 마이너스 팔을 뺀다 이랬잖아 아 그러면 됐어? 근데 선생님은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하는 대로 하거든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뭐 했는데 아무 때나 하기 때문에 사다리 꼴을 계획적으로 짜가지고 사다리 꼴을 어디 반에서 했는데 이건 너무 이제 기가 막히게 내가 살찌는 것 같아가지고 숫자 3대 다리 꼴이다 다리 꼴 거기서 이제 터졌어요? 아니 당연히 터졌지 엄청 됐나? 그게 옛날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개발한 거야, 이거는, 분명히. 딴 데서 들어본 적 있나, 사다리 꼴. 그렇지, 봐봐, 내 거라니까. 왜 안 할까,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건가? 아, 재미있어. 그럼, 그거에서 또 생각하고 있어. 그거 있잖아. 1학년 2학기과 하면은, 원 파트 들어가면은, 애들 답에다 파이 안 적잖아. 그거 안 적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야, 아니, 파이, 문제 푸는 답에다가 파이 안 적으면 되나, 안 되나, 이 생각해봐라. 초코파이 샀는데, 어? 초코파이에서 파이 빠지고 초코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어려워. 그쵸, 엄마 손 파이에서 파이 빠지고 엄마 손 들어있어. 봐봐! 얼마나 충격적이야! 엄마 손 파이에서
머리가 빠지고. 야, 아니, 엄마도 그랬어. 야, 이거 충격적이지 않냐고, 이게. 그만큼 너희는 충격적인 걸 한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어. 약간 증거 같은 거 찾은 거니까. 뭐를? 증거를 찾아. 그니까, 그 엄마 손이 잘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끝까지 가지 마! 그냥! 끝내! 자, 넘어가. 봐봐, 21번 봐봐. 이 내기가 있는데, 이걸 레스님이 아까 뭐 지우고 했나? 아, 지우고 했는데, 질문을, 그,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다 전개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질문한 건데. 네. 방법이 있어. 자, 이 4개짜리 있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4개를 주지는 않아.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2개씩 짝을 지은 다음에 하는 거거든? 자, 2개 짝 짓는 방법은 뭐냐면은, 상수가, 상수의 합이 같게끔 2개의 짝을 지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뭐, 마이너스 5하고 2개 더하면 얼마야? 아, 플러스 5하고 2개 더하면 얼마야? 4지.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2개 더하면 얼마야? 4지. 아, 그러면 짝을, 이 2개가 짝이 되고, 이 2개가 짝이 되게끔 먼저 계산을 하면 돼. 왜 그래 되는지는 선생님이 전개하면서 보여줄게. 그럼 이것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를 먼저 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6을 하면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이 되지. 자, 어떻게 됐어 얘들아? 앞에 있는 얘하고 얘가 똑같지. 자, 왜 똑같을까? 자, x제곱은 어차피 우리가 개수가 1인 것끼리, 지금 x의 개수가 1인 것끼리 곱하니까 x제곱은 나와, 2개 곱하면 무조건. 그죠? 근데 지금 플러스 4x에서 x의 개수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상수 2개를 더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상수 2개 더했는 걸 같은 것끼리 가져왔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뭔데 x제곱 플러스 4x까지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리고 같은데 뭐 어쩌라고요? 그 아니라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치환을 할 수 있는 거야. x제곱 플러스 4x를 치환을 하면 우리가 2개 곱하기 2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쉽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따라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4x를 나지 a라 하자. 고등학교 가면은 보통 치환할 때 t를 많이 쓰거든. 영어로 transpose라 가지고 치환이.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a를 많이 쓴다. 그냥. 알겠지? 편하게. a-5 나중에 그 당황하지 않아도 돼. t 나와서.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17a 플러스 60 되겠다. 맞지? 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 걸로 돌려줘야 되지? 네. 어떻게? x제곱 플러스 4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7에다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0이라고 돌려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는 x4제곱 되고 그다음 플러스 8x의 3제곱 되고 플러스 16x의 제곱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7x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47, 28이니까 68x 되고 플러스 60 된다는 얘기야. 동명한끼리 계산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8x의 3제곱인데 이 두 개 동명한에서 마이너스 x제곱 되는데 마이너스 68x에서 플러스 60 되는 그런 스토리겠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됐음? 이제 세상의 수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것도 나와. 선생님 지금 한 거는 어떻게 만들었어? 치환을 할 건데 치환할 건데 여기 x의 개수가 같게끔 만들었지. 왜냐면 그렇게 x의 개수가 같게 하면 얘를 치환할 수 있으니까. 여기 x의 개수가 같게끔 만드는 게 더했던 게 같게 만들면 x의 개수가 같아지니까 되잖아. 근데 치환을 요 두 개를 치환할 수 있거든. x제곱 마이너스 5 같은 걸 치환할 수 있어.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상수끼리의 곱이 같은 두 개끼리를 치환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거는 곱이 같게끔 만들 수는 없죠, 이 문제는. 근데 어떤 문제는 합이 같게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네 개 곱하는 건데.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한대? 곱이 같게끔 만들면 x제곱하고 상수를 치환하고 나머지 것들을 놔둬서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얘를 4x, x제곱 플러스 4x가 치환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 합이 같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치환이 되는 건데 곱이 같게끔 만들면은 이 두 개가 치환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돼?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돼? 오케이. 나와, 그런 문제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목태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 어. 근데 생 목을 뭐라 해야 되나 쉽게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안 나오긴 하지. 다른 생 목들 한번 쳐. 다들 안 아, 쳐봤구나. 민구생 목대 쳤을 때 세이 목대 쉽다고 애들이 얘기했잖아. 아 근데 민구생 진짜 어려웠어. 그치 어려웠지. 박쌤 쌤 쉽잖아. 박쌤 아, 쉽잖아. 네. 그다. 제시가 제시하고 걸리면 아예 문제 아예 바꿔. 나 그렇게 할까. 아니 근데 그건 근데 민구생 목대는 어려우니까 틀려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쌤 목대는 쉬워서 틀려요 할 말이. 봐봐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래서 진짜 나 할 말이 없어. 난 늘 목대부터 갈 때마다 할 말이 없어. 어? 자, 넘어가서 61쪽에 15번. 15번. 뭐야? 2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 플러스 k가 완전 제곱돼야 하는데. 그럼 일단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4x 제곱. 그제?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아, 플러스 6x 마이너스 2x. 그 플러스 4x가.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네.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돼? 얘가 2x의 제곱이고 얘가 2 곱하기 2x 곱하기 1이잖아. 맞아? 네. 플러스 얘가 k-3이잖아. 맞아? 네. 그럼 봐라. 얘가 여기 들어가 있고 2는 원래 있는 거고 얘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모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나? 무슨 말이 이해돼? 그러면 이게 완제곱 되려면 k-3이 뭐 돼야 되는데? 어? 1에 제곱 돼야 되니까 k-3이 1 돼야 되는 얘기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모양은 항상 이렇게 만드는 거 연습해라. 어, 근데 쌤님이 그 가르쳐준 꿀팁은 뭐였어? 가운데 거 제곱하면, 반에 제곱하면 뒤에 거 가운데 있는데, 그건 뭐일 때? x제곱이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지. 무슨 얘기냐, 이제. 그래서 요거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또, 근의 공식이란 걸 배우면 또 쉽게 더 쉽게 설명할 거야. 알겠지? 아,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따라서 아,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물어. 식이 되어야 함으로 k-3이 뭐 된다? 1 된다. 따라서 k는 뭐 된다? 4! 됐어? 머리 굽는. 어, 뒤에 가면 방향식에서 나와. 저 근의 부분이 다 해봤어요. 아, 진짜? 뭔데? x-4a+8을 먼저 계산하면 루트에다가 a제곱-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 x 대신에 갖다 놓은 거야 그냥. 얘가 어떻게 돼? a제곱-6a 플러스 9 되잖아. 맞아? a랑 뭐라고 똑같이는 거야? 9. 그치? 얘가 뭐야? 완전 제곱이지? a-3의 전체 제곱이잖아. 맞아? 이거랑 완전 제곱될 수밖에 없는 문제야. 계산하려면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된다. 그럼 루트하고 제곱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더라? 절대가 생기는 거 알지? 네. 이래 된다. 자, 근데 A가 지금 뭐야? 어, A가 1하고 3 사이다, 얘가. 그러면 A-3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이쪽 이항시키면. 맞지?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3으로 나온 거. 왜냐하면 A가 1하고 3 사이니까. 이렇게. 됐어?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루트. 네, x 플러스 6a. x 플러스 6a 플러스 3 돼 있어.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6a 플러스 3 이라고 넣어주지. 그럼 요것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니까 얘도 인수분해하면 얘가 뭐 된다고?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되니까 이것이 절대값 a 플러스 2가 되는데 요 값이 이제 뭔데? a 플러스 2는 양수지. 그래서 a 플러스 2가 그대로 나온다. 왜냐하면 a가 1하고 3 사이니까 이 된다는 얘기지. 맞나? 또 우리가 주어진 준식이를 가져오면 준식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다가 a 플러스 2를 빼란 얘기잖아. 그제? 여기서 이거 빼냈으니까 문제에서. 맞지?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해돼? 저기 1이죠. 저 x 저 제일 위에 앞줄에 그쪽 줄 말고 제 앞줄에 이거? 네 그쪽 밑에 네. 이거? 예. 아, 접지게 있어서? 아, 빼라 접지해서 뭔가 이게 끊겼나봐. 맞아. 팩토리에. 아. 아니, 지금 소화가 좀 된 것 같아. 넘어가야 되지? 저번에 2시간 좀 얘기하신 거. 아, 그치. 아. 예. 거짓말 한번 보여보자, 거짓말. 나 책 봐봐. 89쪽에 책에서 거짓말 하나 나왔는데. 아? 책에 무슨 말 났어? 89쪽에 봐봐. 복잡하다, 지금. 복잡하다. 이봐. 애들도 복잡하다 해놓은 애들이 왜 복잡한 것도 생각하잖아. 내가 책 만들잖아? 간단한 인수분해로 만들었어. 아, 간단한 좀 그렇고. 적당한 인수분해로 만들었어? 내가 했으면. 어? 책을 만들 때. 자. 바꾼다, 두 번째. 적당한 인수분해. 자, 적당한 인수분해 간다, 생이. 자. 진짜 넣어요? 아니, 진짜, 적당하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자. 그,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 있으면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 인수분해라 나온다고. 그 얘를 다 전개하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x 플러스 y를 a라 하자 라고 두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되니까 얘가 1, 3이잖아. 그죠? aa고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되잖아, 그죠? a 플러스 1이고, 얘가 a 플러스 3이 되잖아. 원래 걸로 다시 돌려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고,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되거든. 그게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 한 개의 다항식이고,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이고, 곱으로 표현했으니까. 그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치환, 공통부분 있으면 치환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예, 물론 나중에 익숙해져서 눈으로 치환도 가능합니다, 눈으로. 저건 한 개 같은 모양이구나. 눈으로 해가지고 풀어도 되거든. 근데 지금 너희들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치환해야지 인수분해 하는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야. 애기 앞에 가로예요. 어디 어디? 가로지. 생각해. 야 생각하라고. 생각. 뭐지? 아니 지금 왜 뒤에 앉았지? 엄마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강건자. 아, 나 없잖아. 강건자는 네가 그지. 서로 다 양보하잖아. 여기 앉으면 선생님 가산점 준다 했는데. 가산점이. 가산점이 안 좋잖아요. 왜 가산점이 안 좋아? 아니, 쌤 뭐 이상한 거 좋나요? 뭘 이상해? 막 이런 거 아니야? 칭찬. 그니까. 아니, 목대를 가르쳐 놓잖아요. 아니, 가산점 100점 뽑으면 커트라인 한 개 줄여주지. 근데 100점 뽑히잖아. 그게 마이너스야. 아? 한 번은 가산점 얻을 때 1점이에요. 깎을 때 30점 맞추라고. 자, 넘어가.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아, 이거는 쉬워. 치환하는 거는 진짜 제일 쉬운 거고. 엄청 간단하잖아. 간단한데. 봐봐.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항이 여러 개 있다. 항이, 사실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항이 네 개 있대.
배라고는 안 쓸 거야. 항이 네 개인 거에 인수분해를 쓸 거야. 인수분해. 자, 이거는 이제 방법이 딱 두 개야. 항이 네 개. 두 개, 두 개로 나누어다. 나누어서 공통인수 만들기. 하든지. 아니면, 세 개, 한 개. 또는, 한 개, 세 개 만들어서, 이 세 개짜리를, 뭔데? 완전 제곱. 만드는 거야. 세 개짜리를, 완전 제곱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뭐냐면, 합창 공식 쓰는 거야. 제곱 빼기 제곱해서. 오케이? 문제의 유형이, 그니까, 어떤 문제 중에 두 개 선택해서 푸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는 두 개, 두 개짜리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세 개, 한 개, 한 개, 세 개로 나눠야 푸는 문제가 있다. 그건 누가 판단을 해야겠지. 오케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두 개, 두 개짜리는 두 개, 두 개를 묶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공통인수가 나와야 돼. 집중해야 돼. 이거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 진짜 엄청 어려워. 라고 거짓말 했어, 선생님이. 자, 이게 안 들으면 진짜 모른다. 자, 이게 들으면 쉬워. 근데 안 들으면 몰라. 자, 항이 네 개짜리가 있다고. 네 개의 항이 있는데, 이거냐, 이거냐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럼 처음 먼저 하는 거는 이거부터 판단을 해봐, 너희들이. 적당히 두 개, 두 개를 묶는 거야. 네 개니까 이거 두 개 묶어야 될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묶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두 개, 두 개를 묶어서, 얘 두 개, 얘 두 개를 묶었을 때, 여기에 하고, 여기하고, 공통인수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밑에 거 하면 돼. 밑에 거는 세 개, 한 개로 했는데, 세 개짜리가 뭐 돼야 되는 거야? 완전 제곱돼야 되는 거야, 얘가. 밑에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니까, 얘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 X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적지 말고 들어. 적을 시간 줄게. 자, 이게 있는데, 항이 네 개짜리지. 그죠? 자, 일단 여기에서는 세 개짜리 생각할 수 없는 게 원전 제곱 자체가 안 돼요.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원전 제곱 안 되니까 두 개 두 개로 문제 풀 건데, 두 개 두 개로 풀 때 적당히 두 개를 묶는다는 얘기인데, 얘 두 개를 묶고 얘 두 개를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나오는지 생각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묶었다 하자. 그 뭐가 돼? Y로 묶으니까. X-니까 또 공통인수 되지? 이 두 개를 묶어도 X로 묶으면 Y 플러스 1인데, 여기 뒤에 거 뭔데? 마이너스 묶으면 Y 플러스 1 나오는 거거든. 그 이 두 개, 이 두 개 하든지, 아니면 이 두 개, 이 두 개 안 꺼내서 말았어. 알겠어? 근데 이 두 개, 이 두 개 하면 공통인수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앞에 거를 X로 묶으면 Y 플러스 1이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처음에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뒤에 거는 뭔데? 묶으니까. Y 플러스 1. 몇 번 해보면서 경험을 해봐야지 너희들이, 아, 여기 두 개, 두 개구나, 세 개, 한 개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네 개 중에서 이 두 개, 이 두 개를 각각 가져와서 이거를 인수분해서 만들어놓고 이거를 묶어내서 만들어놓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에 뭐가 있어? Y 플러스 1 있지. 뒤에 있는 거에도 Y 플러스 1 있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Y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뭔데? X. 여기 뭐라고? 마이너스 1로 하지.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된다. 쉽지 않다고 선생님이 지금 애들이 공부를 험드네 하겠지만 너희들이 하면 절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거 해봐. 두 번째 거는 예를 들면, 자, 이게 안 돼. 지금처럼 두 개씩 묶어갖고 했는데 이 공통인수가 안 나와. 미치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세 개 한 개짜리 써야 되는 거야. 세 개 한 개짜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거. X 제곱 플러스, 뭐야? 컵. 미안. 가만있어. 가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흥분했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 자, 항이 네 개지. 좀 더 올려줄게. 싹. 오케이. 자, 항이 네 개잖아. 네 개면 선생님이 두 개, 두 개 아니면 세 개, 한 개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두 개, 두 개를 예를 들어서 했다 치자. 이 두 개를 묶었어. 그죠? 그럼 뭐가 돼? X에다가 X 플러스 2 되지. 근데 여기 뒤에서 묶어내서 X 플러스 2나 X 같은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럼 이 두 개를 묶었어. 인수분해 안 되지. 해결 안 돼. 자, 이 두 개를 묶었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나오거든? 그죠? 근데 나머지 이 두 개에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럼 두 개 두 개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세 개 한 개로 만드는데, 세 개 한 개로 만들 때는 반드시 세 개짜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돼야 되는 거야. 완전 제곱.
그러면 뭐 완전 제곱제 y는 이제 x 개수 없으니까 완전 제곱 안 될 거고 이거 가지고 만들 거란 말이야. 세 개짜리가 하나 둘 셋 이거 있잖아. 하나 둘 셋 자리를 바꿔서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게 세 개. 그 다음 뒤에 있는 y 제곱이 한 개 가져오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 되잖아. 얘가 어떤 식인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뒤에 있는 게 뭔데?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이라고. 그럼 여기 동그라미라 생각하고 여기 세모라 생각하면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합차 공식이잖아. 무슨 얘기야 여기서?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만 들으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x 플러스 1 더하기 y x 플러스 1 빼기 y로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게 세 개 한 개짜리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한 개 세 개짜리라서 한 개짜리가 뒤에 있고 뒤에 짜리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 형태. 뭐 그거야 어쨌든 세 개짜리가 무조건 완전 제곱 된다는 거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되겠대. 알겠?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볼게. 잠깐만. 필수 문제 9번 말고 필수 문제 10번 있잖아. 필수 문제 10번 있지? 네. 그거 1, 2, 3, 4번 해봐. 안 되는 사람 구워볼게. 저번에 문제는 어? 아 이거 적고 나서 적고 나서 풀어. 안 되는 사람 얘기해. 구워볼게. 그치. 그 맞아. 정확해. 그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야. 네 걸로 만들려면 네가 풀어보고 네가 느끼고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복잡하고 아니야. 응, 복잡하진 않지. 적당하지, 이 정도면. 네, 맞아. 오늘 복수해야 되는데. 오늘 복수 네 걸 내가 채점해야 돼. 복수는 안 하죠. 어떻게 알았지? 이런. 벌써 다 파하겠구만. 근데 선생님이 책정하시면 구하게 안 돼. 아니, 난 구하게 해. 난 선생님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맞아. 내가 하면은 진짜 구하게 해주는데. 근데 구하기 힘든데도 많이 틀리면. 개빡치지. 대신. 대신 개빡치지, 선생님이. 폭발하지. 10-1 풍문이야. 10-, 아니, 아니. 필수 문제. 10번. 현준아, 네. 집중해야지. 아, 이거 1번, 3번. 아하, 집중해야지. 현준아, 네. 집중해야지. 어? 이게 맞아? 집중해야지. 은준이 되게 잘 정리해서 좋다. 헷갈린다니까. 그게 두 개 두 개인지 세 개 한 개인지 판단하는 것도 첫 번째 어렵고 판단하고 나서도 뭘 묶어야 될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쉽지 않다고. 너무 어려워요. 그 연습해야 되는 거야. 빨리 해. 안 되는 사람 쌤 불러가지고 혼나? 이렇게. 아, 네. 그래. 이거 문제야. 무서워요. 가로에서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두 개를 인수분해. 여기 두 개를 먼저 인수분해 하고 여기도 인수분해 마이너스 묶어내는 거지. 그죠? 인수분해 한 거. 네. 그럼 저 안에 y 플러스 똑같이 있으니까 y 플러스를 묶어내는 거. 우리 묶어내는 거 할 때 이거 했었거든. 원래 이 문제는 했었어. 요 앞에서 제일 앞에 인수분해 처음 배울 때 한 거 있잖아. 네.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거 1번 풀었어요. 해봐. 근데 2번 막혔어요. 그러면 뚫어. 네.
쓰기 직전. 응? 다이아몬드 쓰기 직전. 어, 좋아. 아, 저, 그 다음, 그 밑에 가서 보고 있어. 다 풀어줄게, 좀. 근데 그러면 저기 그,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y 제곱이잖아요. 어. 그 밑에는 어떻게? 합쳐 보시죠. 제곱 빼기 제곱이야. 제곱 빼기 제곱, 그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면 어떻게 하는데 합쳐보시니까 두 개 더한 거 빼 곱하기 두 개 뺀 거 되는 거죠. 그렇게 쓴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네. 설명이 완벽했지. 그 쉬우면은 이제 뭐 사실은 수학이 쉽지. 고민해야지. 부딪혀봐야지. 이겨내야지. 해결해내야지. 네. 어, 해내야지. 쉽게 해야지. 아, 왜 그만할게. 아닌데. 일단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죠. 선생님 집중했으면 내 말도 안 들려야지. 어, 내 말 들렸으면 집중 안 한 거지. 네. 바로 지금도 내가 선생님 들었거든요. 아, 선생님 모르겠어요. 알겠어. 앞에 거 앞에 거 하나 있어. 9번 있다. 9번. 오히려 1번이 더 복잡한데. 응? 오히려 1번이 시원하면 되는데? 기다릴게. 시원하면 돼. 시간에서 문자로 편집할 때 이상하게 바보야. 자, 시간이 얼마 빠르게 진행할게. 아이, 마지막은 답이 이상해요. 어, 네가 답을 잘못 푼 거야. 아니, 저 근데 분명히 시작하는. 그치, 분명히 똑바로 하는 거 같아, 느껴지지. 그게 맞지. 아, 저 세 개 다. 마지막은 풀었는데, 답만 오케이, 세 개 다시 풀어볼 거니까, 본인이 안 풀렸던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1번에 xy에다가 1, 10번이야. xy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다. 그제? 자, 항이 몇 개야 얘들아? 4개. 항 4개. 그러면 2개 2개 아니면 3개 할 텐데 2개 2개 할 때 이 앞에 거 2개를 묶으니까 뭐가 돼? y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근데 뒤에 거 마이너스를 묶으니까 y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2개 2개 해결되네. 맞지? 그래서 여기를 x로 묶으니까 얘가 y 마이너스 1이야. 집중해야 돼. 네.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를 묶으니까 y 마이너스 1이야. 됐어? 여기 뭐가 나와? 뒤에 거 풀지 말고 이거 봐야 돼. 망한다. 자, 여기 두 개를 뭘로 묶을 수 있어? y 마이너스를 묶을 수 있지? 묶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야? x 마이너스 1이지. 자,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2번도 볼게요. 자, 2번 보니까 x제곱 y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8. 자, 항 몇 개야? 항 4개지. 두 개 두 개 아니면 세 개 한 개다. 그치? 자, 확인해본다. 앞에 거 두 개를 x제곱으로 묶었다. 뭐 나와? y 마이너스 나오지. 뒤에 거 마이너스 4로 묶었다.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자, 이렇게 앞에 거 두 개 보이는 대로 묶으면 나오면 땡큐야. 근데 안 되면 이거 두 개 묶어야 될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묶어야 될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런 것들은 문제마다 다르니까 너희들이 이거 무조건 이거 두 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지금 되니까 써먹는 거지. x제곱으로 묶으니까 뭐돼? y 마이너스 2지. 뒤에 거 뭐돼? 마이너스 4로 묶으니까 y 마이너스 2지. 맞아? 네. 자, 선생님이 하니까 난 눈에 다 보이거든. 다 보여서 빨리빨리 진행하지 마. 너희들 잘 모를 수 있어. 찾아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y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둘 다 y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뭘로 묶으면 돼? y 마이너스 1 묶으면 되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다. 맞나? 네.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알겠어? 네. 안 돼. 아, 우리 의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랬잖아. 더 되지, 인수분해 애가. 그죠? 황해전이 안 되겠지만, 2차 했을 때 항상 인수분해 더 될지 확인해야 돼. 근데 합쳐지,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것이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자, 이 두 개 맞춘 사람 좀 들어봐. 두 개 다 맞춘 사람. 1번 맞춘 사람 손. 1번. 그 다음 2번 맞춘 사람 손. 2번 다 틀렸어? 자, 2번 여기까지 맞춘 사람 손.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유명한 말이 있다, 이거.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찾는 거는 2차가 나오면, 인수분해 했는데 2차가 나오면 그것도 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계속 하면 돼. 알겠지? 해야 돼? 그래서 복제 틀린 사람 엄청 많다고. 진짜로. 제발. 제가 알려줬다, 분명히. 해야 된다고. 자. 알려줬는데 뭐 또 못하면 쎈다. 빵겠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지. 자, 일단은 항이 몇 개야? 네 개. 항 네 개짜리니까 두 개 두 개 아니면 세 개 아니면 한 개 세 개다. 그죠? 맞나? 자, 두 개 두 개를 해보려고 요걸로 두 개를 묶으니까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지. 근데 여기 묶어도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그 다음 묶을 수 있는 게 얘 두 개 묶었어. x제곱 마이너스 6x야. x로 묶으면 x에 x 마이너스 6이다. 맞지? 맞나? 근데 이 두 개 묶은다 해서 x가 안 나오니까 그 공통인수가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안 나오겠지? 그럼 얘는 지금 두 개 두 개는 안 되는 상황이야. 선생님 이 두 개는요? 당연히 이 두 개 자체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공통인수가 절대 안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랑 해도 안 되고 얘랑 얘랑 해도 안 되고 얘랑 해도 안 되니까 이거는 두 개 두 개는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세 개 한 개는 한 개 세 개다. 그럼 세 개 한 개는 무조건 세 개짜리가 뭐가 된다 했어? 완전 제곱되어야 됐지? 맞나? 그럼 세 개짜리 완전 제곱되라고 하면 왜? 밖에 이걸 막 뭐 있나? 정쌤 지나가 보고 있는 거 봐. 왜? 자, x제곱 마이너스 6x 9. 언제 말해 세 개짜리를 x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지 완제곱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정리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얘가 뭐야? x-3의 전체 제곱 빼기 y제곱이지. 네. 됐어? 얘 동그라미 얘 세모 y가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하니까 3차. 그 얘가 뭐네? x 빼기 3 더하기 y. x 빼기 3 마이너스 x 빼기 3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 됐어? 뭐야, 깔끔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써, 보통.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보통 써. 이렇게 많이 쓰지? 숫자가 제일 대여하게 많이 쓴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아마 보기에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 1, 2, 3, 4, 5, 모르는 거에서는. 아까 그 문제에서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맞춘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됐어? 틀렸어? 마지막에 저거 마일에 플러스 줄로 붙였어. 어, 그런 거 틀린 것처럼 봐야 돼. 확인. 네. 하시겠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자. 네 번째를 보면은, 4번 문제는, 아마 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1 빼기 x 제곱, 플러스 4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이야. 4y 제곱이요? 4y 제곱이야.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두 개 두 개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여기, 묶으니까, 1-x 제곱이니까, 1-x, 1 플러스 x 나온다. 맞지? 자, 이거는 이게 뭔데, 어, 4x로 묶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 4y로 묶으면 되잖아. 하면, 뭐가 돼? x, 마이너스 y가 나오거든? 그럼 x, 마이너스 y가 여기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다고 하면, 인수분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이 두 개 묶어도 인수분이 하면, 2 플러스 y, 2 마이너스 y 되거든요? 네. 오케이? 아, 2y 마이너스라고 2y 플러스로 인수분이 돼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묶으면, 뭐가 되나? x, 마이너스 2y 나오니까, 그런 것도 인수분이 안 된다. 그럼 두 개, 두 개 짜리 안 된다는 얘기야. 나처럼 다 확인해야 된다고. 아니, 물론 선생님, 다, 어, 바로 알아. 내가 문제를 수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그제? 근데 너희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해보는 거야. 안 됐어, 두 개, 두 개가. 그럼 세 개, 한 개를 하든지, 한 개, 세 개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세 개짜리가 뭐가 되냐. 완전 제곱돼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여기에서 세 개를 가져와서 완전 제곱될 수 있는 걸 찾는 거란 말이야. 그제? 그럼 완전 제곱되는 건 x제곱하고 y제곱 같이 있으니까, 요, 아, 요 가운데 끼 xy가 있으니까 완전 제곱되면 x제곱, y제곱 다 있어야 돼. 자, 앞에 있는 문제는 x만 있는 거잖아, 여기가. 그러면 이제 x만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기 상수 가져와서 완전 제곱 만들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xy가 있으니까 완전 제곱 만들려면 x, x제곱하고 y제곱 다 있어야 된다고. 완전 제곱이 a제곱, 아, a 플러스 b에 완전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서 요 ab가 있으면은 a하고 b하고 둘 다 제곱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xy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가 완전 제곱 둘 다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나머지 한 개가 앞에 게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묶어주면 뒤에 게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완전 제곱이야? 1 빼기 x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 된다고. 그럼 여기도 1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x 플러스 2y고 여기가 1 플러스 x 마이너스 2y고 이렇게 된다고. 1 동그라미 제곱 세모 제곱 오케이? 동그라미 빼기 세모,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이렇게 만든 거야. 이해돼요? 자,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묶으면 x-2y-1하고 얘가 x-2y-1하고 보통 답에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 알겠어? 좀 깔끔하게 적거든, 답에는. 근데 뭐 이렇게 적는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목표에서도 이렇게 적는다고 틀린 거 아니니까 괜찮아. 응? 맞아, 이거. 왜? 네. 마이너스 묶었잖아, 이거. 네. 그럼 마이너스 묶으면은, 요 마이너스 되고, 이거 뭐, 두 세 개 다 바뀌는 거잖아. 아, 네. 어, 뒤에 걸 그대로 외운 거야. 아, 참. 어, 뒤에 걸 그대로 외웠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대로 외웠지. 제일 외운 거지. 오케이? 앞에 걸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와. 됐어요? 어떻게 하냐,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죠. 예제 9번. 예제 9번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 아까 전 누가 저기, 거짓말 하던데. 이게 더 어렵다고. 거짓말쟁이야. 듣지 마. 거짓말쟁이 말. 거짓말쟁이야. 완전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야. 뭐가 어렵던데, 얘는. 몇 번? 4번? 2번에서 키우는데. 아, 2번? 어, 해볼게요, 선생님. 자,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B를 A로 보이는 거 알겠나? A로 두는 거. 그죠? 라 하자. 그럼 이게 뭐 되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것이 뭐래? a-1의 전체 제곱이죠, 완전 제곱. 그럼 이걸 원래대로 돌려주면 a 플러스 b-1의 전체 제곱이 된 말이야. 오케이? 이런 것들은 그냥 a로 지원할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야. 알겠지? 오케이? 네, 지원이. 눈물 흘렸어. 쌤, 저 감동이야? 뭐 어떤 것 때문에? 아. 쟤 수업 감동 아이고? 자, 자기 글씨에 감동. 니 글씨에 감동했는 거야? 그 정도 아니야 너. 어? 넌 자기가 너무 심해. 어? 근데 선생님이 복해서 엄청 잘 쓴. 아니야. 아니 근데 제 글씨보다 예뻐요. 절대 아니야. 이 글씨가 500배 예뻐. 아니. 절대 아니야. 근데 선생님도 그림 그리시다고 한 번씩. 아니 그건 감사하지. 그건
진짜 실제로. 네. 어.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에. 저번에 원고에다 사진 찍으셨죠. 어. 그런 거 있어요. 핸드폰에 뭐 그런 자료도 제거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닭이랑 그린 것도 있고. 어, 닭이요? 닭. 문제 고라니 고라니 다양하게 있죠. 이번 열어 때인데 EX-Y 자 유연이 거짓말 지은 거 바로 보신다. EX-Y 마이너스 32냐. 자 공통으로 보이는 게 뭐 공통으로 보여 얘들아. EX-Y를 A라 하자. 됐어? 그럼 얘가 뭐가 돼? A 플러스 1이고 얘는 뭔데? A제 빼기 3이제 맞나? 그럼 얘가 뭐대? 전개하니까 A제곱 플러스 A-3이제 네. 맞나? 그럼 여기 1,3이잖아 AA이고 근데 왜 3이? 3이 왜 3 아니야 문제가? 30 뭐야? 선생님이 한 0개하고 싶어. 아! 30이구나 네. 30이지 1하고 3이야 이거 뭐하고 돼? 5, 6, 30 되나? 네 5, 6, 30 되고 어디 마이너스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 네. 돼야겠지? 네 맞나? 그럼 이 식이 뭐 되는데 A-5랑 그 다음 A 플러스 6 된다고 그럼 이거 원래 걸 돌려주면 어떻게 돼? EX-Y 플러스 5랑 EX-Y 플러스 6 된다 이거 끝 거짓말쟁이 말아 거짓말쟁이 했잖아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거 이해 안 되면 잘 되겠지 근데 직접 해보면 또 안 될 수 있다니까 저희 인서원에 해야 되는데 넘겼어요 아 밑에서? A제곱 플러스 A 저기까지 했는데 어 아 여기까지 했는데 아 그냥 그냥 이 소리 한번 3번은 봐봐 어떻게 할까 3번은 문자 두 개 써도 돼요 시원할 때 B-1의 전체 제곱이야 물론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여기 여기를 동그라미 세모로 둬서 동그라미 제곱 대기 세모 제곱에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A-1을 라지 A 그냥 B-1을 라지 B라 하자 그럼 얘가 뭐 되나 A제곱 빼기 B제곱이거든 그럼 이것이 A 플러스 B하고 사실 A 마이너스 B가 돼.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치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네. 그죠? 그럼 이거는 뭔데?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원래 그걸 불러주면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1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이것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걸 정리하니까 A 마이너스 B만 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어, 문자 두 개 쓴 거 밖에 없겠다. 슈. 됐니? 한글 어디까지 하나요? 바로 밑에, 어, 그, 항이 다섯 개짜리. 네, 그거는 한 장이 맞거든요. 자, 됐어? 항이 다섯 개짜리까지 해. 네, 해야 돼. 시간 돼. 자, 빨리 집중해! 너희들 집중 안 하는데 선생님 용서 못 해! 자, 가. 어. 네. 3x 플러스 1은 제곱이 그걸로 2x에 3x 플러스 1 여기다 x, y 어,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 자, 여기가 y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y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네 맞아? 네. 자, 그럼 여기가 뭐 돼? 3x 플러스 1이 라지 A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가 라지 B라 하자 이렇게 두는 거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2AB 되고 플러스 뭐 됐는데 b제곱 되지 맞아 문자 두 개 쓸 수 있다고 그럼 이거는 뭐야 어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은 거네 그럼 원래 걸로 돌려주니까 이게 뭐 돼 3x 플러스 1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야 동력이 계산되는 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것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니? 인수분해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 왜냐면 뒤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건데 인수분해가 돼야지만이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 인수분해 돼야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언제까지 쓰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아, 근데 인수분해에 대해서 막혔다? 그럼 앞으로 이제 방정식을 아무것도 못 풀어요. 예, 네, 방정식을 아무것도 못 풀면 뭔데? 수학 못 푸는 거야, 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이해돼요? 이거는 그냥 치험만 잘하면, 치험만 잘하면 돼. 아니, 한 개로 치험할 건지 두 개로 치험할 건지만 하면 된다고. 반복되는 게 한 개면 한 개로 치환하면 되는 거고 1, 2번처럼 반복되는 게 두 개면은 1, 2, 3번, 4번처럼 두 개로 치환하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복잡한 식 아까 적당한 적당한 식의 인수분해 인수분해 3번 안 적었어 4번 떨어질 거야 3번 적당식이라 적네
감독 맞췄네. 적당히 3번. 자, 이번에는 몇 개라고? 항이? 항이 몇 개? 다섯 개. 5개 이상. 이게 제일 어렵겠지? 네. 이상했대. 근데 아까 이제 항 4개짜리는 너가 항 3개짜리 그냥 크로스로 풀면 되잖아. 그치? 항 5개 이상인 거는 너희들이 이제 뭘 써야 되냐 하면은 항 4개짜리는 2개 2개나 아니면 3개 1개 이렇게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항 5개 이상인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어, 왜 그냥 항이 5개 이상이냐면 이 방법 그냥 무조건 쓰면 돼.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와야 돼. 어, 무조건 나오는 건데, 자, 뭐냐면, 이렇게 생긴 문제는 무조건 뭘 쓰냐면, 내림차순이라는 걸 쓸 거야. 내림차순. 정리. 이것만 잘 되면 그냥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림차순 정리. 오케이? 근데 어떤 거냐면, 차수가 높은 문자. 문자, 아, 낮은 문자. Sorry. 낮은 문자.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 차수 정리만 하면 돼. 문자가 뭐라고? 낮은. 아,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자, 그럼 내림 차수는 뭐야? 내려간다. 어떤 거에서?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거다. 낮은 데서 내려오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차수가 높은 것부터 쭉 적는 걸 우리 내림 차수 정리라고 해. 우리가 보통 이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있지? 요게 이미 내림차순되어 있는 거야. 몇 차야? 2차, 1차, 0차순으로 적혀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적잖아.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안 적잖아. 네. 아니, 우리 이렇게 안 적으면 이렇게 적잖아, 보통. 네. 이게 내림차순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차수가 높은 것부터요.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다는 얘기야. 두 개가 있는데 얘가 2차고 얘가 1차야. 그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다는 얘기야? 1차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는 거야. 자, 얘가 2차고 얘가 3차야. 그럼 뭔데? 2차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는 거야. 얘가 2차고 얘가 2차야. 아무거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어쨌든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좀 지금 다른 문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문자는 무슨 취급하면요? 숫자 취급하면 돼. 상수 취급. 알겠어? 10초만에 머리카락 내가 치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니 쌤이 순서 아니 순서 어? 순서 다른 거 뭐냐고 순서 찍어 받아 여러분의 얘기가 뭐 몰라 몰랐어요 어? 몰라 몰랐어 몰라 아 몰라 자 어쨌든 내림차순한다는 얘기야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그럼 누구 문자 두개 있으면 얘가 몇 차고 얘가 몇 차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낮은 차수가 있으면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순한다. 어떤 것부터?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적으면 된다는 얘기야. 고등학교 오름 차순 나옵니다. 그럼 뭐겠노? 이런 것들을 1-3x 플러스 x제곱으로 적으면 오름 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네.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적은 거.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이것만 쓰면 되니까 내림차순만 정리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매우 간단해요. 자, 내림차순 정리해갖고 아까 전에 뭐라고? 다른 문자는 뭘 취급한다고? 숫자 취급한다고.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야. 상수는 아니면 문자지만 상수처럼 행동하게 만든다고. 오케이? 자, 그럼 가보죠. 휴. 예제 11번. 자, 두 문제 다 풀어볼 거예요. 예제 11번. 집에 가서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야. 됐어? 자, 문자 몇 개야, 얘들아? 아니다. 잘못 질문했다. 자, 항이 몇 개야? 5개. 다섯 개. 항이 다섯 개. 그죠? 다섯 개 이상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아, 왜? 이거 무슨 광고지? 광고 있지 않나? 돌침대? 아, 자꾸 돌침대 광고인가? 항이 다섯 개. 자, 봐봐. 항이 다섯 개란 말이야. 다섯 개 이상일 때는 선생님 뭐 생각했어? 내림차순이다. 그럼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지? 차수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라.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제? 그러면, 차수가 낮은 것부터 내림차순 하는 건데, x는 지금 몇 차야? 2차지. y는 몇 차야? 1차지. 그리고 y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x는 무슨 취급하는 건데? 숫자 내, 이렇게. 알겠어? y는 문자 내, 이렇게. 알겠어? 그럼 y가 1차니까 y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 1차인 게. 아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너가 2x, 아, 잠시만.
2y 플러스 3y 있으면 어떻게 쓰는데? 5y 이렇게 쓰잖아. 네. 어떻게, 5y가 어떻게 나왔어? 2 플러스 3의 y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5y 이렇게 쓴 거잖아. 그것처럼 얘가 지금 다른 게 x가 문자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어, x 마이너스 2에 y 이렇게 쓰는 거야. 기가 막히지? 어,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거는 뭔데? 상수 취급인데 상수 다 적으면 되잖아. 어디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고. 됐어? 어,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얘가 숫자인데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보자 보자 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네. 네. 이야, 어떻게 됐어? 아, 공통의 숫자 나왔겠지.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1차로 됐는 거 나오면 뒤에 거 가지고 무조건 인수분해 문제는 그 공통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안 나오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답이 안 되니까 한 다섯 개 있으면 이게 된다고 무조건. 그럼 계산하면 뭐, 뭘로 묶어야 돼? x-y로 묶으면 여기 뭐 남아? y 남지. 여기 뭐 남아? 플러스 x 마이너스 2 남지. x 한 개 여기, x 마이너스 한 개 여기 가져왔으니까 하나 한 개 남았잖아. 이해돼? 네. 어, 이해된다고. 기가 막히지? 인수분해 끝나는 거야. 뭐 다 1차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겠지, 그죠? 어. 이제 불편해? 아니, 오케이. 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이제 불편해. 난 불편하겠다. 아무도 없는 게 반갑네. 아이고, 또 이렇게 쓰지. x 없었지. 저런 데서. 이해돼요? 자, 2번. 자, 2번은 좀 더 어려워요. 2번 별표 500개. 집에 가서 12번씩 보세요. 몇 번씩 보라고? 12번. 어, 12번. 현준아, 몇 번 보라고? 12번. 어. 12번씩 봐야 돼. 자, 항이 몇 개야? 항이? 5개. 그치. 자, 항이 5개야. 항 5개 이상일 때는 뭐였는데? 내림차순 정리하라 했잖아. 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애들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뭐야? X 몇 차야? 2차. Y도 몇 차야? 2차지. 둘 다 2차니까 아무거나 내림차순에도 똑같이 풀려. 근데 일반적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이 편하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보자고. 자, X에 대한 내림차순 하면 어떻게 되노? X제곱 있지? 어, 한 개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X 있는 게 얘 한 개 있지? 플러스 6X 쓰면 되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뭐야? 남아 있는 게 상수 취급하랬잖아. 그제 얘가 어딘데? 마이너스로 묶을게.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이야. 됐어? 자, 선생님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구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데? 어, 이 두 개, 뭐 두 개 곱해서 하면, 2, 4, 8, 어, x, x. 이렇게 인수분해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두 개 곱해서 얘 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까 전에 8 있는 것처럼 두 개 곱해서 8 되는 걸 찾았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내림차순되어 있는 식이니까, 크로스로 풀려면, 얘가 뭐 두 개 곱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6x에다가 마이너스 얘가 인수분해 되지. 뭘로? 2, 4. 어디에? 마이너스. 오케이? 그럼 얘가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4 이래 되잖아. 아! y. what? y. 어. 벌써 마음이 급하니까. 이런 실수 절대로 안 하는데. 맞지? 현준아? 네. 아, 맞지? 현준이 잘하네. 빨리 하면 안 돼. 아, 빨리. 아, 쉬지 않아서 듣게. 중간중간에 들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진짜요? 알아서 할게! 사업이야. 네. 형은 기다리고 아, 누가? 상관없어, 내랑. 쥐가 써서 그런데, 하늘 가면 내가 무슨 상관이야. 맞아, 나쁘다. 뭐가 나빠? 나 원래 나쁘다. 자, 아, 곱해서 이제 되는 걸 찾았는데, 이거 이제 적을 때 어떻게 해? 여기 XX 없잖아, 우리 적들. 원래 굴듯이 얘들아. 어, 얘 어떻게 돼?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원래 굴듯이. 원래 이게 적잖아. 맞지? 적잖아. 그럼 여기다가 둘 중에 뭐 하는데? 하나 마이너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에 마이너스 붙여야지 플러스 6 되겠어? 그치, 밑에 붙여야겠지. 밑에 붙여야지 두 개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니까 y 플러스 2에 x.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4에 x. 아,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얘가 플러스 6x. 아, 잘 됐네. 이렇게.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데, 적을 때? 바로, 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2. 여기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인수분해 됐다. 이해됨? 네.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이 문제도 이와 같이 풀어도 상관없어. 2차로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쟤는 저게 불편하니까 저렇게 푸는 거야. 쟤도 2차로 풀어도 됩니다. 1차전.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공부해오세요. 망합니다. 안 하면 진짜 이거는. 네. 별표 500개 쳤다. 아, 네네. 대충 일어나지 마니. 저기 오세요. 알겠어. 아니, 자, 91쪽까지. 자, 90쪽까지. 오. 오, 진짜 작아. 별로 없어. 89쪽까지. 유형이 없지. 오. 유형도 그렇게 안 많아. 아, 유형도 4개 다 아닐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89쪽인가?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몇 쪽 빨리 나갔다고? 63쪽까지 나갔나? 64쪽부터네? 네. 70쪽. 70쪽, 그, 유형 18분까지. 68까지. 18까지, 오케이. 유형책이고. 복대, 유형책 복대 있죠, 당연히. 어디까지예요? 62쪽, 63, 63쪽까지죠? 시작점이 앞에, 55쪽부터, 유형책, 여기까지고, 쉬는 시간이, 지금 30분이니까 40분부터 시작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바이바이! 잘 가! 맞춰드리기야. 한 개 맞춰드리기야. 드립이 아니라 현실일 것 같아. 드립 아니야. 야. 뭐야. 몇 번이었지? 너무 잘한다. 아, 이거 뭐냐? 179번 이거 잘한다. 아, 근데 이거만 잘하면 되겠네. 다른 거 다시 뭐. 아, 다른 거 쉽긴 한데, 뭔가. 이거 하고. 아, 뭔가 서술이 쉽지 않아. 어려운 거 한 개 내실 거니까 여기서 한 개 어려운 거 내실 거야. 어려운 문제 포함해서 보게. 그리고 오늘 질문 한 3개 받고, 한 2개 받고, 이제 그래프 들어가는데, 그래프 들어가면 다 같이. 이제 그래프 들어가면 이제 금요일날 못해. 다 6개씩 다 같이 오면. 그럼 우리 쌤이 그냥 제시야 지금 같이 그 다음에 제시야 지금 쓰지. 사실 꿀이야. 이거 아니야. 이제 역시. 토요일날 바로. 너는 남상이야. 니 일요일 나왔어? 아니. 토요일 나왔더니. 일요일 남상이었어. 얘는 할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안 했잖아. 나도 요즘 이상한 단어 안 쓰기로 했어. 나 이거 진짜 완전. 아, 야, 이거, 야, 266 나오면 개꿀인데, 진짜. 아, 이거 개꿀이야. 아, 방금쯤 정했는데. 나 진짜 요즘 좀 정신 끼고 있어. 아, 야, 근데 아, 166번인가 나 다른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아, 166번.
아 이게 기억이 생각 안 나면 이거 가는 거야 지금. 참고 기억이 생각 안 나면 딱 칼 나와 있는데. 설마 설마. 나 블랙이 블랙은 아 그 현실이 되거든. 이거 없어. 이거 아, 저희 삼각함수, 왠지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가 되어도 뭐라고? 관계가 어려운데, 이제 이게 좀 어렵다. 조심해. 1만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야. 사인 제곱 세타야. 1마 코사인 제곱 세타. 1마 코사인 제곱 세타. 맞지, 맞지. 사인 세타다. 그것도 나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표현해야 돼. 어,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야. 아, 반대로. 그렇게 표현해야 돼. 어, 맞네. 그렇게 안 하면 틀린. 아, 진짜 어려운데. 서서 양말 안 신었냐? 어, 다 젖어가지고 이런 거. 알죠? 고기 먹고 왔어. 고기 먹고 왔어. 대한제국이. 나 아무도 의미 없어. 대한제국이 이렇게 뭐 그만 처먹어. 나 반갑어. 맞게. 이런 거 하나 더. 시시부터 하네, 진짜. 땡, 2, 3, 4, 땡땡땡. 여기서 동경의 위치가 제2차 원자전선을 보는 방법. 오케이! 야, 개진했네. 왜? 개진이야. 어떻게 외웠어, 그거? 근데 왜 외워요? 다섯 번 외우면 안 되지. 근데 그거 왜 외워요? 외우면 이상한 거 아니야? 외우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땡, 2, 3, 4, 땡땡땡에서 동경 방법. 동경 방법. 아, 근데 뭔가 기대쌤 저거 의미 같아도 조금 다른 치료가 나실 거야. 기대쌤. 아니, 아니, 저 기대쌤. 기대쌤. 기대자. 기대쌤의 호루라기 소리만큼 무서운 거. 어, 진짜 심장이 철렁한데. 사실이 오고 있다. 이런 거 진짜? 뭐 재밌게 야 왜 될 것 같지? 이러면 안 된다. 아씨. 그러면 나 망쳤다. 2분의 1 아래는 넓이잖아. 넓이는 R 제곱 세타고. 얘는 R 세타. 2분의 1 R 세타. 아 세타. 2분의 1 아니 2분의 R 제곱 세타 아니야? 어 맞아. 2분의 1 넓이. 내가 그렇게 그랬어? 야 R 제곱 세타. R 세타. 그리고 뭐야? L은? 2분의 1 알세타. 알세타? 아니야. 응, 진짜 새끼야. 야, 너 트윈티 무서워. 야, 네, 가서 무서워. 가서 무서워. 너가 아, 모두의 영웅이 되자. 야, 진짜 영웅이야. 야, 영웅이 되고 그냥. 영웅이 아, 되고 학원 나가고 학원에다 손해배상 한 1,000만 원만 해줘. 괜찮아. 우리 살았잖아.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았어. 학원 부수고 학원 방학하고 팀이 되지 않아? 어? 아, 훌씬, 훌씬, 훌씬. He's back, he's back. He's back, he's back. 아이고. 조용, 조용! 아, 그렇지, 다시다. 진짜 루즈하다. 진짜 1차 원정이, 그런 개념. 어? 네. 아, 끼도 망했다. 끼는 뭐 좀 많이 하지, 이제. 맞아, 맞아. 아, 맞아. 루즈 열잖아. 아, 그래? 자, 누구는 오늘 센, 호텔 없고 센 하기로 했는데, 센 채점이 지금 다 안 됐지? 자, 센 내라. 자, 센 내는데, 1은 뭐 풀어왔어? 센. 어. 상관없어 풀어왔어? 일단 뒤에 거 더 풀고 있어. 어, 서경이 채점했지?
어, 그 뒤에 수정하고 뒤에 거 풀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어, 풀고 있어, 일단. 그 뒤에 거 알겠지? 선생님, 요거, 한 명씩 해야 돼. 내가 채점 다 하고 있으면 너가 할 게 없으니까 한 명씩 채점해줄게. 니는 뭐 풀어온 거야? 로그함수 풀어온 거야? 네. 알겠어. 아, 다 풀어, 로그함수도 풀어오고, 상관없어 풀어왔어? 아, 로그함수 다 풀어왔어? 네. 알겠어. 알겠어? 이름 뭐지? 잠깐, 로그함수 3학년. 여기. 아니라 수.
천천히 가보자. 잠드세요? 그럴 리가 없어. 아. 그건 없는 걸로 답해도 되거든요. 네, 없는 걸로 해야 돼. 세장 껐어? 수정하고 되게 풀어라잉? 일자 수정하고? 풀이 안 했잖아, 내가 거기 나온 거. 일단 풀이 안 했잖아. 소셜. 어, 풀이 안 했는 거지, 그 로그 하면서. 아, 로그 하면서. 어, 그럼 일자 수정까지만 하고 뒤에 풀어.
응? 저 옆에다 써도 돼요. 너무 감이 좀 부족해서. 어. 그냥 모두 하자만 매를 지켜야지.
4분 남은. 1분 남았습니다. 넘어가세요. 네. 1분 전. 자, 3분만 더 올게요. 동영상 맞춰서.
알겠습니다.
때리면 썰어 해야지. 한번 나 때려봐요. 다시 넣고, 다시 넣고.
1번은 숫자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1번. 세타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둘이 있을 건데, 수업 시간에. 1번이 조건이 이상해. 왜? A가 6번 가장 좋은데, A가 없고. A가 없어? 응, A가 없을까요? 생활 할 것 같은데? 전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때리면 나더라. 3번 안 때리면 나도 수정 되는 거 걱정하세요. 정해대로 하면 돼요. 정해대로 뭐냐? 그리고 P인데 P가 나와 있는데 A라고 했죠. 를 넣는 이유는 뭔데? 피타고라스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를 피타고라스를 써야 푸시는 건가? 0콤마 0하고 12콤마 마이너스 5하고 그냥 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피를 굳이 잡아갖고 왜 이렇게 서술하는지를 모르겠어. 그죠? 얘 필요 없지 않나? 명확하게 안 그래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전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바를 B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던지 했는데, 그림과 같이, 그림에 니가 직과 표시도 안 나와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안 정한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상가감수의 정의잖아. 네. 상가감정수의 사인 세타가 얼마야? 정의에서 사인 세타는 빅병분. 그런 것들은 누가 배웠어? 누가 가르쳐줬어? 어? 사인 세타가 빅병분의 높이라고 누가 가르쳐줬어? 전혀 아니야. 그냥 완전히 아니야. 네가 지금 대답하는 거는 뭔지 알아? 삼각비야. 네? 누가 삼각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사인 세타 얘기했잖아. 상가감수 얘기하는 거야. 정의대로 해, 정의. 그니는 지금 공부를 하는데 정의를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R분의 Y, R분의 X. 네? X분의 Y로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 부호 같은 것들을 네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어져. 알겠어? 정의를 공부 안 하고 푸니까 계속 틀리는 거야. 알겠어? 네. 들어가. 자, 정리할게요. 프린트 내세요. 한번 맞췄네요. 네. 자, 내세요. 이거 빠지겠다. 괜찮아. 한번 풀었어. 1번 세타가 하면 몰라요. 얘 다 찍었어. 아까 첫 줄만 찍으면 되잖아. 그냥 1번 3번 보고 내정지하고 3번 보고 아 오늘 굳이 망했다. 안녕히 계세요. 1번 3번 보고 다시 깨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어이